오늘 시편 48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방의 연합군과 아수르 산헤립의 공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온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시온성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결코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으로 만방에 알렸습니다.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이방인들의 이방의 왕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이 공격이 있었고 또한 아수르의 산헤립의 대군들이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이 예루살렘성은 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전부 죽고 말았죠. 지나갔다라는 그 의미는 모두 다 멸망했다, 죽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열왕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 시온을 공격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놀라 도망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살피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과 궁전을 살펴보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시온성 예루살렘을 보라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아갔던 곳이며 아브라함은 첫 십일조를 드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곳입니다. 또한 다윗이 성을 찾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곳이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골고다인 것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언약의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체험하고 배운 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것은 곧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배우고 체험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아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은혜이며 감사이며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큼의 십자가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의무이며 명령이며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힘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정말 계좌시 하랄 만큼이라도 안다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바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산 시온, 곧 십자가 골고대에서 배운 그 십자가의 은혜,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